어저께 가슴 맞으셨지 않을까요? 어저께 여기 아프셨던 것 같은데 괜찮나요? 괜찮으신가요? 편집해라. 꼭지스 맞다고. 꼭지스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아, 나 지금 샤워하는데 사우나에서 비누 칠하는데 이거 아픈 거여서 어? 왜 아프지 했더니 어제 공 맞았어. 생각해보니까. 아, 형 선수님 오늘 괜찮으신가요? 어저께 맞으셔가지고 많이 팬분들 걱정하시더라고요. 괜찮은데 아프고 괜찮아요. 아 근데 순간적으로 네.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아 근데 좀만 더 아래쪽 맞았으면 갈비뼈 쪽이어가지고 다행히 근육 쪽에 맞아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괜찮습니다. 저희 그 일요일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치킨 회동을 가지신 걸로 올리셨는데 맞나요? 아 예. 정말 삭천호수인 줄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날 치킨 결제는 누가 했나? 제가 했죠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쉬기 전날이니까 삭천호수 쪽에서 우리 간단하게 뭐 좀 먹자 문 연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가게 됐죠. 진주 마실 거예요? 네? 카페 파는 거예요? 진주? 네, 파는 거예요. 우리도 진주 바꿔준 거 있으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원래 시설보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쉴 때도 그렇고 훈련할 때도 그렇고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. 엄청 오셨는데 작년이랑 바뀐 게 있나요? 저희 팀이 바뀌었죠. 입장은 따로 바뀐 걸 모르시겠어요? 일단 뭐 라이트 시설이 바뀌었고 네. 장기도 바뀐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락커룸이 바뀌어서 네.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 DM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KT 그 웨이트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공을 가지고 오면서 체인지업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알려줬죠. 알려주고 뭐 연락 와서도 뭐 느낌 같은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 덕분에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저 원씨가 하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같은 원시로서 네, 이렇게 얘기를 대표한 기수가 있습니다. 아이펜을 버스 돌면서 사인 받아주셨다는 지금 반응이 아주 핫합니다. 아, 경기 끝나고 사인해주는데 그 친구가 너무 깨끗한 유니폼을 두고 그냥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해줬는데 너무 또 허전한 거지. 그래서 너 누구 좋아해? 옷이 이젠이더라고. 놀러 와. 삼촌이랑 같이 들어가서 저 사인 먹고 자. 내가 데리고 들어갔지. 그거 다 받아줬어. 평생 상린이 한 명 추가됐거든요. 아마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아. 아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. 삼촌은 이런 사람이야. 여기 들어오고. 어떻게 되시나요? 지금 다섯 번 해가지고 거의 한 지금 100만 원 쓴 것 같아요. 누가 먼저 제가 한 거예요? 그 선수, 원태인 선수하고 내기 하기로 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너무 잘해줘서 돈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뭐 일단 임창민 선수하고 김재현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자극을 좀 받아서 아마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마 덩달아 좀 같이 오고 있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최하늘 선수나 또 김태훈 선수 또 우승현 선수 또 자승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좀 잘해주고 있어서 조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작은 애쉽니다. 아, 이거 챙겨 먹으라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챙겨주셔가지고.